실제로 이제 코드가 구성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디자인, 그죠? 코드 디자인과 이 책의 저자가 디자인한 것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게더 합리적인 방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드의 경우 책의 저자가 구성한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스트럭터와 비슷하고 but no field가 없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니까 포지션, 아일랜드의 위치를 결정하는 determine the position of each island. 각각의 아일랜드가 어디에 on the board. 보드 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 아일랜드들끼리 서로 겹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No duplicate. No duplicate position을 만들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 오버랩 부분이고. 그리고 guess는 뭔가요? guess는 이두 가지를 뭐 파이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드에서 check all island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얘는 뭐냐니까 모든 종류. 그죠? 모든 종류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니까 상대방이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그 guess를 했으면은 그것이 내 보드 상에 어떤 아일랜드가 있는 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빈 공간을 찍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아일랜드 각각을 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whether any of my island가 has guess the shell. 그죠? 각각의 아일랜드, 내 아일랜드에 다섯 개의 아일랜드입니다. My five island죠. 중에서 상대방이 어떤 counterpart 상대방이 추측한 쉘이 내 다섯 개 아일랜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요 체크 올 아일랜드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guess response 기능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 기능을 뭘 넣느냐니까 만약에 두 가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보드에 있는 아일랜드 중에서 대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게임을 끝내는 것인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건지.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내 보드에 있는 어떤 아일랜드의 위치를 추정하는 수를 둘 때마다 그 수가 마지막 수인지를 봐야 됩니다. 바둑판도 마찬가지고 장기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수를 하나 뒀는데 내 장기판에 왕이 끽하고 죽은 건지 아니면은 왕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guess response입니다. 그러니까 후위인자. 그러니까 whether the end of the game 오하나 게임이 끝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guess 기능을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이 보드가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all island position 등은 이 기능은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 속에 아마 들어가 있으시네요. all island position가 어디쯤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보면은 다섯 개의 아일랜드가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all five islands are positioned. 오하나 또는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섯 개다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이 아일랜드들 간에 결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딘가 불러올 겁니다. Overlap existing island 해서 위에서 여기네요. 여기서 불러왔죠. 불러왔던 기능. 그러니까 펑션 내의 펑션입니다. 그래서 펑션들 간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때 펑션들이 어딘가 속한다라고 펑션들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었죠. 어느 펑션이 어느 모듈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생각할 부분이 뭐냐니까
요 그림을 제치오브레드 상관없겠죠. 펑션들 간의 관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first determine 어떤 펑션들이 필요할지, 그죠? Which kind, what kind. 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What kinds of functions are necessary? 어떤 종류의 펑션들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그럼 펑션들이 아 이런 기능, 그리 다른 말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런 펑션들 간의 관계를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The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unctions above. 그래서 위에서 여기서 결정한, 그죠? 1번, 2번. 위에서 결정한 펑션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데, 그럼 어떤 펑션이 어떤 펑션을 포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which function calls which function, 어느 펑션이 어떤 펑션을 호출할 것인지 말입니다. To achieve its goal,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요 두 문장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지금부터 작성된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지션 아일랜드, 각각의 아일랜드 보드상에 각각의 아일랜드의 위치를 결정하면서 그 속에 어떤 기능이 들어 있는지 아니까 이 아일랜드들 간에 서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인데 서로 다른 기능이잖아요. 아일랜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과 두 아일랜드가 겹치지 않는지, 새로운 아일랜드가 기존 아일랜드의 위치와 겹치지 않는지, 서로 다른 기능인데 요 기능을 포함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능은 또 별도의 펑션으로 밑에 뽑아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펑션이 어떤 펑션들을 포함하는 관계를 가질 것인지, 요거는 정말 코딩하는 사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재밌는 점이 하나가 코드 resembles the viewpoint of a programmer. 개발자죠. 개발자의 뷰포인트. 어떤 뷰포인트느냐니까 to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해석하는 방점. 사람들은 잘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생각이 그냥 막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세상을 어떤 방식, 가치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념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냥 자유롭게 연상되는 가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식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Flow, the flow of consciousness라고.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이 follows a determined, predetermined라고 해요. 사전에 결정된 패턴을 따라서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나 생각이 막 자유롭게 그냥 온갖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뻗쳐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극명한 사례가 코딩입니다. 코딩을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은 요렇게 구성을 했구나,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따 다시 좀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래핑이 있고, 다음에 포리스트 체크해서 포리스트 체크는 얘는 뭐예요? 포리스트는 어느 하나의 섬에 있는 셀들이 몽땅 다 개수됐을 때, 몽땅 다 개수됐으면은 포리스티드입니다. 그 섬이, 그죠? 어느 한 섬입니다. Determine an island, and is fully guessed.
완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에서 만약에 이러한 스퀘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퀘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 중에서 상대방이 게스를 했어요. 게스를 한 거는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바뀌었고 또 상대방이 또 게스를 했습니다. 또 바뀌었죠? 또 게스를 했죠? 그럼 얘는 포리스트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입니다. 포리스트 체크를 하는데 그 속에 또 다른 펑션들이 있어요. 보드키에서 키난 키 또 포리스트를 호출했고 여기에 똑같은 아규먼트가 또 전달되었죠. 그죠? 보드와 키입니다. 키는 아일랜드의 이름이에요. 키는 다섯 가지 종류의 키가 있죠. There are five keys. 뭐가 있나요? L 있고 뭐 S 있고 뭐 줄줄줄 해서 다섯 개 있잖아요. 그리고 보드에 키를 던져주면은 포리스트 그 섬이 완전히 포리스트 수확하다 추수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포리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방식이죠. 이게 요게 여기로 또 내려와야 되니까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와 키를 받아서 일단 맵 패치 키 즉 맵에서 키를 불러왔죠. 맵 패치 키 보드에서 그러니까 키에 해당되는 뭘 가져오나요? 그러니까 클렉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부른다고 해야 되나 know what shall the key 이 키는 네임입니다. 네임 그래 아일랜드 네임이죠. 아일랜드 네임 해자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만약 얘가 1번이다 얘가 2번이다 이러면은 키가 1112 다음에 얘는 얘 2가 돼야 되죠. 22 그리고 21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네 개의 쉘들을 좌표들이죠. 코디네이트입니다. 그죠? What coordinate? 쉘은 이제 코디네이트예요. 제가 쉘이라고 보란 말 얘기하는 건 다 코디네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다 녹색으로 바뀌었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Whether each coordinate is guessed or not. Guessed or no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각각의 코디네이시 게스가 됐을 경우에는 녹색으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녹색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어디다가 요걸 이 기능을 구현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은 아무래도 아일랜드가 자신이 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겠죠. 아일랜드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해서 내가 아일랜드 스퀘어라는 이름의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요런 네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수확된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수한 것은 이 두 개이고 개수된 것은 이 두 개이다. 그럼 개수 안 된 것은 이 두 개죠. 그죠? 그 좌표를 가지는 게 아일랜드 가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일랜드 어디다 적을까요? 위에다 좀 적을까요? An island had a better 이렇게 되죠. Better로 which coordinate it has 가까이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의 코디네이터 지금 밑에 있는 스퀘어의 경우 이 스퀘어의 경우를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처음에 1, 요 1로 보죠. 1, 1 해서 그러면은 1, 1 이렇게 해야 되겠네. 1, 1 그리고 뭐 2 1도 있고 1, 2도 있고 2도 있고 그리고 2, 2도 있고 그죠? 요런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상대방이 계산한 것은 요 위에 두 개죠. 그 중에서 상대방이 계산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를 해서 계산한 것은 요 1, 1과 2, 1 얘는 계산된 것이다. 계산된 것. 요 두 개의 정보를 각각의 아일랜드가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를 구성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상당히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의식의 흐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요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폴리시드 체크에서 아일랜드가 완전히 풀리 개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셀들을 상대방이 다 맞췄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요렇게 폴리시드 체크 보드 키하고 또 폴리시드 해서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보드 키를 호출해서 만약에 폴리시드 이 내용을 보죠.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전부 어느 한 아일랜드의 셀을 구성하는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코디네이터를 상대방이 다 추측했으면은 트루가 되고, 아니면은 폴스가 되죠. 트루인 경우에는 그 키, 그러니까 아일랜드 네임입니다. 아일랜드의 네임이고 네임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난이에요. 근데 이 아일랜드 네임이 나중에 다섯 개가 다 모이면은, 그죠? 다섯 개가 모이게 되면은 파이브 아일랜드 모임이 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 논리가 구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렇게 두 개의 펑션, 폴리시드 체크와 폴리시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결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느 한 펑션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펑션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펑션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한 펑션의 결과값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결과값이 나오면 하청이죠. 요청에 하청을 불러서 하청으로부터 부품이 도착하면 나의 조립라인에서 제품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의식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얘를 없애버리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나올 거니까 이름도 폴리시드 체크를, 얘를 폴리시드 체크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값은 트루 아니면 폴스가 나오겠죠. 바로 트루 케이스를 두는 거죠. 트루에서 케이스 트루이면은 두 해서 키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그냥 말고, 그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죠. 엔다 뭔가 좀 구성이 애매하네요. 케이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리턴, 여기에 트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트루이면은 키를 리턴하고, 그리고 한 칸 더 올려서 폴스이면은 난을 리턴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개를 하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구성할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할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대로 좀 더 돌려서 이렇게 구성할지, 그거는 각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딩한다면, 이 코드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코딩할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고쳤던 그 방식으로 할까요?